마지막으로 제가 현대자동차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월드 프리미엄 모델이고 오늘 최초로 공개된 컨셉카입니다. 이름은 HDC2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어떤 차의 후속이다, 어떤 차의 후속이다 말들이 많았거든요. 외관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공개된 차량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처음 봤죠. 외관이 엄청 커요. 우선은 풀사이즈 SUV를 넘어선 거의 크기고요. 이제 실측을 해보진 않았지만 에스컬레이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보다 더 클 것 같아요. 더 길 것 같고 더 넓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전면부를 살펴보시면 우선은 가장 먼저 연상되는 차량은 현행 산타페가 떠오릅니다. 뭐 그릴의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눈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헤드라이트가 아니에요. 여기가 헤드라이트가 아니고 이쪽이 이제 헤드라이트처럼 표시가 되고 있고 또 아래는 또 뭐 LED 이렇게 등이 들어가 있죠. 주간주행 등을 표현한 것도 있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이쪽 불도 좀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하죠. 디자인을 보시면은 동글동글하면서도 상당히 웅장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실제로도 엄청 넓고 또 큰 차지만 더욱더 그런 디자인을 부각시키고 있다. 컨셉카기 때문에 화려한 디자인이죠. 아무래도 하단에 보시면 약간 매트한 느낌의 은색, 광택 소재를 사용했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디테일들을 살려놨습니다. 체스 그랜드마스터, 체스의 최고봉인 그런 고수를 그랜드마스터라고 하는데 체스판을 약간 형상화해놓은 듯한 느낌이 있고요. 이제 정말 이 SUV의 끝판왕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로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측면도 한번 볼까요? 측면을 보시면, 와, 측면을 보시면은 휠 디자인이 정말 멋있어요. 멋있고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생겨 있고요. 보시면은 타이어 사이즈가 22인치에 달하죠. 엄청 큰 타이어 휠 타이어가 적용됐는데 와 정말 좀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그 라인은 약간 XC90, 볼보 XC90을 닮은 듯하게 이렇게 쭉쭉 펴져 있으면서도 약간 부드럽게 곡선 형태로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돋보이고요. 측면에서 보시면은 차체가 무척 크기 때문에 높이도 한 18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도 될 것 같고, 특이한 부분은 이 사이드 미러, 미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카메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이실까요? 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방향 세 방향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마 이 카메라로 측방과 옆과 뭐 뒤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는 아쉽지만 엄청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안에가 보이지가 않고요. 손잡이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컨셉카기 때문에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만 디자인이 된다면 빚을 내서라도 사고 싶을 정도로 멋있고요. 뭐 뒷타이어와 휠도 같은 디자인이고 비슷한 형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력적인 부분은 이 C필러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램프, 리어 램프 디자인도 상당히 아름답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불이 켜지면은 이렇게 빗살처럼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손이 들어갈 정도로 비어 있고 디자인이 이렇게 막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면부도 전면하고 좀 동일하게 약간 각진 것 같으면서도 동그스름하게 디자인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또 이쪽에 이런 선들은 상당히 날카롭게 디자인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리어램프가 이렇게 길쭉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차가 직진성, 수직성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면 하단 같은 경우에도 전면 하단과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과 재질로 이렇게 마감된 걸 볼 수 있는데 머플러나 이런 디자인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현대자동차 컨셉 카를 정말 많이 봤는데 지금까지 봐왔던 컨셉카 중에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고고
진짜 이대로 비슷하게 디자인이 돼서 나온다면 정말 한 대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HDC2 만나보셨는데요. 이제 부산모터쇼에서 또 다른 차종도 만나보고요. 저희도 기사와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에서 좀 아무래도 미흡하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정보가 제한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승차를 받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하고 재미있게 구독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주 김상중 기자였습니다.